최근에 코인 가격처럼 이른바 떡상한 실물이 있습니다. 대파도 우수일 정도로 가격이 오른 상품은 바로 컴퓨터 부품인 그래픽카드입니다. 칩셋 제조사 엔비디아가 지난해 10월 한화 약 37만원으로 출시한 지포스 RTX 3060 중 한 상품을 보겠습니다. 5월 6일 다나와 기준 최저가 150만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출시가의 4배 이상입니다. 한화 236만원 정도로 출시된 RTX 3090 중 한 상품은 최대 60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중고차도 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상승의 원인은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과 암호화폐 채굴 열풍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복수의 수입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제품 생산이 줄었는데 이마저 중국 코인 채굴업자들이 쓸어가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줄어든 물량으로 수익을 내려면 마진을 높일 수밖에 없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비자가가 형성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물건이 없을 수가 있나 싶은 탓일까요? 일각에서 그래픽카드 수입사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수입사들이 국내로 들여온 그래픽카드를 시중에 풀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채굴장으로 보낸다는 소문입니다. 뜬 소문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어쩐지 이상하더라 같은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소문의 실체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컸던 만큼 정말 근거가 있는 소문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세계일보 영상팀은 PC부품 유통업계 관계자 A씨를 만나봤습니다. A씨는 지난 분기 엔비디아가 제공한 국내 공급량 자료와 총판에서 확인한 유통량 정보를 종합해보니 수상한 정황이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몇몇 제품들만 유달리 공급량에 비해 유통량이 현저히 적었다는 겁니다. 가장 심한 경우 수입사 한 곳에서 들여온 물량의 80%가량이 시중에 안 풀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국내 공급량 자료는 기자가 함께 확인이 가능했지만 총판 유통량은 공신력 있는 문서로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실제 유통량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수입사와 총판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영업 기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 진술에 의존해야만 했기 때문에 검증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여러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조목조목 확신에 찬 답변을 내놨습니다. 수입 유통사는 이제 속도가 달라도 총판분들은 이제 출력이 되고 총판분들이 이제 받는 물량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수량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건 이제 영업기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난 아무래도 이제 던져주고 불안한 걸 우리가 썼어요. 그런 장부들. 그런 걸 이제 파악을 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다 기억을 해 놓으시거나. 네. 우리가 몇 개 실패했어. 이걸 그래야 되는지. 이게 그 데이터가 남아야 혹은 내년에 이 수량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패. 얼마를 유통, 그러니까 수입한 만큼 다 유통을 시켰다는 것까지 보고 해야 돼요. 조립업체가 PC방을 공급했다고 하지만 요즘 PC방들은 엄청나게 폐업을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전국의 PC방 40%가 폐업을 한 상태예요. PC방 시장은 공급이 안 되고 그런 게 남은 조립업체인데 조립업체분들도 이제 그래픽카드 같은 소비자도 못 팔았거든요. 소문을 뒷받침하는 다른 근거는 없을까? 유명 수입사들을 조사하던 중 한 수입사가 법인 등기에 암호화폐 채굴업을 법인 목적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등록한 시기는 2018년 4월. 한 채굴업자에 확인해보니 이때는 국내에서 암호화폐 채굴 열풍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이 업체는 같은 시기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사업 등 관련 업종 8개를 함께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수입사에 어찌된 일인지 묻자 등록만 했을 뿐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업체 측은 블록체인과 관련한 여러 신사업을 추진하려던 것이고 암호화폐는 관심 분야가 아니었다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추진 가능한 블록체인 사업을 한꺼번에 넣다 보니 암호화폐 채굴업이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등기에 올린 대로 나중에라도 암호화폐 채굴업을 시작할 가능성은 없는지 묻자 회사의 관심사는 코인이 아닌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이런 소문이 사실인지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났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실적으로 개입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를 요약하자면 첫째, 제조사가 아닌 유통업체가 유통을 조절해 이익을 추구하는 건 죄가 되기 어렵다는 것. 둘째, 그래픽카드가 보편적인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이라 보기도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
마스크 대란 정도는 돼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사라지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코인 시장이 살아있는 한 언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소수 시장의 소비자라 해서 정말 언제까지고 이런 혼란한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대책은 없는 건지 추가 취재를 통해 답변을 얻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